부촌으로 알려진 인디애나폴리스 해안가 지역. 와, 예쁘다. 호화 저택에서는 남편 마커스와 아내 미셸은 두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데요. 둘은 대학 시절 만나 첫눈에 반했고, 특히 남편 마커스는 첫 데이트에 비행기를 태워줄 정도로 로맨틱한 남자였습니다. 첫 데이트? 경비행기. 부자인가 보다. 두 사람은 순조롭게 결혼에 골이 납니다. 결혼하셨구나. 결혼 후 그는 더욱 성공가도를 달렸는데요. 야, 잘 살았네. 그냥 행복해 보이는데. 그러던 어느 날, 마커스는 개인 비행기를 타고 인디애나주 공항에서 이륙해 플로리다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I got a call from a control tower. They said they had lost contact. I didn't think much of it. I mean, it's not uncommon to lose contact. 그런데 중간 지점인 엘라베마주에서 조난 신고를 보낸 마커스. 그리고 조난 신고는 곧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떡해. 너무 위험한데. 신고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에 나선 경찰. What's that now? You find the nose? 얼마 뒤 인근에서 발견된 마커스의 비행기. 추락의 여파로 외부 곳곳이 망가졌고 내부 역시 아수라장이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왜? 그 어디에서도 마커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안 보인다. 제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비행기를 수색하던 경찰이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뭐가 이상하지? 그리고 마커스가 거짓 조난 신고를 보냈다고 확신했는데요. 에? 거짓으로? 뭐 때문에? 여기서 퀴즈. 현장을 본 경찰은 마커스가 거짓 조난 신고를 보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 이유를 서술하세요. 지금 이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 단서가 없는데? 있네. 그치. 좀만 앞에 가서 봐도 돼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현장을 본 경찰은 마커스가 거짓 조난 신고를 보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 이유를 서술하세요. 주만 씨부터 한번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말투가 생각보다 굉장히 차분한 것 같아요. 차분하긴 했어요. 네, 말투가. 사람이 저런 상황에 닥치면 정말 우왕좌왕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문이 뜯겨서 나오고 앞유리가 깨졌고 나는 점점 정신을 잃어가요 라고 사실 정신을 잃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거든요. 신박하다. 네, 그런 점에서 좀 이상했고 내부가 뭐가 막 우당탕탕하면서 막 이렇게 했으면 엄청 어질러 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게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비슷한데 일단 유리도 안 깨지고요.
외관도 날개 정도만 부서지고 그리고 실내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거짓 조난 신호를 보냈냐면 보험금 사기. 아, 맞아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저는 일단 제가 아까 가까이서 보니까 결정적인 건 피가 안 묻어 있어요. 그냥 일단 피가 안 묻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인 것 같아요. 자, 저는 아까 분명히 유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부가 너무 깨끗합니다. 그리고 유리가 지금 암유리가 깨졌다는 게 안 보여요. 사진만으로는 암유리가 안 깨진 것 같아, 지금. 문이 뜯겼다는 거는 그냥 문 자기가 뜯은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 뜯어져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유리도 깨지지 않고 피도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정답이 있나요? 이번에도 퍼펙트한 정답이 나왔습니다. 아하. 자, 정답자를 공개해 주세요. 거짓으로 밝혀진 조난 신고. There's smoke coming out from the train, and it's lit to the left. I caught a turbulence, and the plane flew away. Front glass broke. Now completed now. 신고 당시 그는 전면 유리가 깨져서 피를 흘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 유리창은 너무나 멀쩡한 상태. 멀쩡하죠. 또한 핏자국이 전혀 없는 내부. 신고 내용과 달리 전면 유리가 깨지지 않았고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퍼펙트한데요? 와, 정말 오늘 놀랐습니다. 문구 하나도 틀리지 않고 어떻게. 정말 놀랐습니다. 피 얘기를, 아, 그걸 잘 들었었어야 됐나. 마커스는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It was New Year's Eve, and I was still in bed, and my six-year-old was watching cartoons. 노크 소리의 정체는? When I got down there, I was shocked to see this police officer. 범죄를 저질렀나? A lot of old boxes that had files Marcus had kept in his office. 횡령 혐의를 받고 있던 마커스. 아, 횡령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사라진 척 하는 건가? 죽은 척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Something in my gut just said he's this isn't right. And that's when I started checking the phone bills. And I happened to find one that was called every day about the same time every morning and about the same time every night. 다른 여자가 있었겠죠. 아, 여직원. 그렇죠. 아. 아, 쓰레기네, 진짜. 불륜까지 저지르던 그는 추악한 진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비행 전날 생필품과 오토바이를 엘라베마주 어느 창고에 보관해두고 비행 당일 계획대로 엘라베마주 부근에서 거짓 조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카산 뛰었어? 아이고야. 영원히 사라져라. Parachuted out. No one in their right mind can anticipate something like this happening. 와 진짜 꿀밤 말이 없다. 특수부대 출신인가? 와? 결국 이런 그 위장 자산의 목적은 뭔가를 덮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저런 위장 자산을 밝혀내려면 타살은 적이 없는지 타살의 구분을 명확하게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커스 같은 경우에는 타살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요, 일단. 그다음에 자살할 만큼 위험한 상황으로 자기를 몰고 가지도 않았다. 그다음에 자살하는 사람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자기가 정말 자살을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구조 신호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떨어져서 사망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부적절하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